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5월 4일 화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장 초반에 시장 약세 보이다가 장 후반 들어서 반등 강하게 해내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닥터K가 장 주 초반에는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 영향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주 중반 정도부터는 반등 한번 모색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오늘 화요일 장 후반부터 반등 시도 강하게 나왔습니다. 다행이죠. 자, 60일 코스피는 60일 인근이고요. 코스닥은 120일 인근입니다. 스트레이트로 그냥 밀렸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이 뭐 크게 흔들림이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반등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일이 또 우리나라 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미국 시장이 만약에 양호하게 반등을 해준다면요, 다시 우리나라도 이제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우측 중하단에 보시면 연기금이 이틀 연속으로 뭐 소폭이나마 322억, 전일에 이어서 33억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해 들어왔다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좀 사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이 시장 이제 고점에서 조금 흔들리니까 시장을 조금 받쳐줍니까?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하고요. 지금 구원투수 역할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데 작은 금액으로 크게 생색을 한번 낼 수 있거든요. 표현이 좀 저렴합니까? 그죠? 국민연금이 비중을 이제 뭐 쌤쌤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펀드 매니저가 운용할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3%를 1% 떼가지고 전략적 범위를 1% 더 늘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효과를 조금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 견인하는데 도움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기관이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1600억 420억 매수해주고요. 코스닥은요 외국인도 230억 매수해줬습니다. 자, 선물을 3500개 크게 끌어당기면서 마무리됐다는 것이 양호하다 할 수 있겠죠. 자, 요 맨 오늘 공매도에서 너무 우려할 필요 없다라는 게 나타난 부분이요.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 전일 2차 전지도 공매도 LG화학이 조금 상위에 포진됐었는데요. 자, 그거 무색하리만큼 2차 전지도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7%대 강한 상승. 자, 2차 전지 섹터 보면요, LG화학도 아침에 소개해드렸죠. 0.2% 마이너스 때 오늘 추천주다 말씀드렸는데 1.43이니까 1.6% 가까이 상승했죠. 오늘의 추천주도 퍼펙트,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권역이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팀원들에게 제시할 때 이거 여기 꼭대기에서 한번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간 거거든요. 기관 외국인 자기들이 많이 사들어왔는데 이거 공매도 그렇게 쉽게 못 때릴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공매도든 아니든 간에 상승 추세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석유화학 쪽에 실적도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공매도 아무거나 때리는 거 아닙니다. 실적이 양호하지 않는데 너무 급등한 종목이라든지 좀 업황이 좋지 않은 종목을 공매도를 때리는 것이지 모든 종목을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매도를 때렸다 해서 무조건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급등해버리면 숏 스퀴즈라 그러죠. 공매도 환매수가 들어와가지고요, 자신들도 손해볼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2차전지 섹터가 강하게 다시 반등한다는 것은요, 2차전지는 공매도에서 조금 우려감을 조금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오늘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오늘 잘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삼행제 또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그래 봤자 빠진 거에 비하면 상당히 뭐 미미한 수준입니다만 연속적으로 얼마나 강하게 반등할지 몰라도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그죠?
전일에 6% 이상 하락폭을 그래도 절반 이상 만회하는 4%대 상승이니까 아, 반등을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좋으니까 셀트리온 삼행제 오늘 반등 제법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6% 상승, HLB라든지 강하게 바이오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에 비해 CGM과 같은 진단키트는 또다시 좀 주춤주춤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조금 안정권으로 다시 내려오는 영향도 아마 없지 않아 있겠죠. 자, 그리고 여전히 약세 섹터. 여전히 약세 섹터는 5G입니다. 5G는 반등 다음 반등 못합니다. 그렇다면 진단키트와 5G는 아직까지도 공매도 공격에 사정권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람직한 것은요. 오늘 조선주는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 그죠? 조선주는 이렇게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 아랫골이 상당히 끌어당기면서 또 비교적 양호한 조정이었고요. 전기전자, 자동차, 그리고 철강주, 건설주 이런 종목들이 반드시도 모색을 해줬다는 것이 그래도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잘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틀 전에. 그리고 무료 방송에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매수 의견 위입니다.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는데도요. 삼성전자 매수 한 이후에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끌어당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느껴진다고요. 그동안에 공매도를 틀어 막아놓음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자금 운용에서 많이 조금 제한적이었다면 이제 그 부분이 숨통이 좀 튄다면 삼성전자를 굳이 억눌러가면서 붙들어 놓을 이유는 별로 없지 않느냐 그렇게 느껴지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83,000원권 돌파한다면요 85,000원 이상 아마 이번에 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도 반응시도 나오고 있고요. LG전자는 아직까지 오늘 강한 반응을 못했습니다만 시장이 양호하게 돌아서면 죽어야 될 이유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기도 반대. 자, 반도체 소부장도 상당히 큰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 장 후반에 끌어당기는 모습이고요. 자, 자동차가 반등합니다. 자동차 현대 모비스도 같이 반등. 자, 지금 현재 주가의 모습들을 보면요. 완전한 우상향을 형성한 종목들은 철강, 조선, 건설인데 그 종목들은 조정권에 있으니까 접근하기가 애매한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추세가 약간 무너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같이 반등이 나온다면 그러한 종목군들도 조금 관심 가질 필요 있다. 지금 그러니까 정석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에요. 완전 정석과 동떨어진 상당히 차별화 그리고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지금 도대체 시장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덩더덕 덩덕 이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자, 이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죄송합니다. 즉흥적으로 리듬을 조금 넣어봤는데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상당히 혼란한 시장일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LG와 아까 같이 오늘 아침에도 매수 의견 드렸는데 사자마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격이 이평선과 좁고 우상향하는 종목에 가능한 한 집중을 하십시오. 그러나 강하게 오른 종목들, 이렇게 강하게 오른 종목들은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한 종목들은 가능한 한 배제하고요. HMM 이런 종목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차익 실현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혹시나 조금 추세가 무너지면 또 공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 이제 20일에서 반등하려는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 주목을 좀 하시라. 자, 대표적으로 그러한 종목이 LG화학입니다. 모양이. 그래서 LG화학을 소개해 드렸던 거고요. 오늘도. 자, 기관외국인 그래도
최근에 쭉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란 정도 구간에서 못 싸들어갈 이유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조금 혼조세에 있습니다만, 그나마 스트레이트로 밀리던 시장이 무슨 큰일이 벌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조정을 한 4일 이렇게 받고 이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한 5, 6일씩 받으면요. 반등은 한번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문제예요. 그 이후가. 자, 새롭게 또 연필 툴 넣어라. 여기 이유가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 20일이 이렇게 저항의 역할을 할 텐데 이렇게 적당하니 밀리다가 이렇게 뚫어야 양호한데요. 그렇지 못하고 큰 폭으로 흔들리다가 여기 지지도 무너뜨릴 때 이때가 문제인 겁니다.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그죠? 이렇게 양호하게 조정받다 올라가면 별 무리 없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항에서 크게 밀리고 여기 60일도 깨버리는 이런 구간이 문제라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양대 시장 60일과 120일에 지지권이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그죠? 반등은 강하게, 조정은 가볍게. 다시 추가 상승할 땐 강하게 하는지 여부를 잘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관 외국인 쌍끌이, 코스닥처럼 오늘처럼 쌍끌이가 반드시 나와야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쌍끌이가. 그리고 연기금처럼 연기금이 이렇게 최근에 엄청난 매도 공세를 퍼부었는데요. 이제 비중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고 조금 여력이 있다면 연기금이 같이 사들어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자,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카톡이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카톡 날라온 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꽁이가 직장인이 돼가지고요. 지금 상당히 힘들다 그럽니다. 맨날 아침마다 꽁이 이렇게 부르다가 잘못 부르니까 조금 머쓱하네요. 꽁이 요새 방송도 안 듣는 것 같은데 자기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지. 됐고요. 자, 오늘 기분이 좀 좋아요. 시장이 강하게 그래도 제법 반등을 해줬고 추가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 선물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야, 이거 보기 전이었거든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크게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아직까지 개장 전이니까 뭐 선물은 열려 있습니다만 장중에 또 어떠한 변동성 가져올지 모르니까 오늘 우리나라 휴장, 내일 휴장입니다. 그리고 모레 그러니까 오늘 저녁과 내일까지 있으니까 그 이틀 안에 적당한 흐름만 갖다 놔주면 큰 무리 없으니까요. 내일 휴일이 휴장이 또 우리에겐 큰 호재? 호재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위험한 그리고 상당히 변동성 클수 있는 상황에서 한 템포 쉬어가는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오늘 기관이 강하게 매수해줬고요. 코스닥은 그동안 낙폭 강하게 나온 부분에 대한 반발 매수세 좀 들어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많이 그래도 축소를 하는 그런 흐름이니까 오늘 양호하다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부분,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정답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많이 오른 섹터, 그리고 완전 업황이 무너지는 섹터, 5G라든지 이런 섹터들만 조심하면 공매도는 현재 크게 걱정할 거 없을 것 같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카페 링크 걸려 있습니다. 방송 안내에 혼자 하시기 힘들 겁니다. 실전 투자대 입상자 닥터K의 리딩을 한번 받아보시고자 하신다면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심사숙고 이번 휴일간에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혼자 하시는 것보다 100번 나을 겁니다.
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하시고 댓글은 필수입니다. 자,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